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두 달 연속 위축됐던 소비 심리가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9월 소비 심리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의 9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9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3.8로 전달보다 1.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황희진 한국은행 통계조사팀장은 신규 확진자 숫자가 1,000명 이상이 된 지 두 달이 넘어가면서 소비 심리와 상관성이 낮아지는 모습이라며 백신 접종이 진척되고 수출과 고용 지표가 개선되면서 소비 심리 측면에서는 낙관적인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째 개선 흐름을 보이다가 7월에 큰 폭으로 위축된 뒤 8월에는 하락폭을 줄였고 이달 들어 상승 반전했습니다.